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어딘가요? 여기는 전체가 네. 이쪽이 이제 공지천이라고 하는데 네. 공지천 이디오페아 참전기념관 있고 MBC 방송국 안보회관 상상마당 네. 이렇게 전체가 네. 춘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네.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상상마당 지금 이제 입구에 와 있는데요. 네. 이 빨간색 벽돌로 되어진 이 건물이 네. 한국을 대표하는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펼쳐져 있는데 네. 또 이게 또 위에서 내려다 보면 나비 형상을 또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야외 무대 같은 경우는 네. 춘천의 또 마임의 도시잖아요. 네. 마임 축제를 주로 펼치는 곳이기도 해요. 와, 여기서 바라보는 저 의암호 와, 굉장히 멋있어요. 여기 갤러리도 있나 봐요. 여기 기념품 파는 곳도 있고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고 그리고 여기 주말에 공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둘러볼 테니까 마음에 드는 기념품 있으면 사서 저 이렇게 주셔도 괜찮아요. 카카오 톡채널 상상마당 추가하면 여기 무료로 들어갈 수 있대요. 여기 그거에 맞게 상상마당이라는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맞아요. 들어오니까 점점 더 상상할 수밖에 없고 네 상상에 맡겨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 아, 네. 커피 그 카페 가는 길 같은데요? 여기서 바라보는 길이 있구나.